다음 여자친구 잘 느끼게 하는 방법.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한테 가장 잘 느껴. 43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오선생님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가게 만들었던 거는 결국 외모였다.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느낄 확률이 높았고 이러한 결과 나이, 관계, 만족도, 만남 기간 등 어떤 변수에도 끄떡 없었다. 내 눈에만 잘생기면 될까요? 내 눈에는 오히려 애인이 제일 잘생겼다고 답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더 잘생긴 애인을 둔 여자일수록 더 크다. 다른 여성들이 높게 평가한 남성에게 아 이거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내 눈에만 잘생긴 남자친구보다 다른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거지 한마디로 이제 너랑 데이트를 한다고 쳐? 응. 남자친구가 생겼어 너가? 응. 데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다녀. 응. 근데 다른 커플들도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눈도 마주치고 막 그러잖아. 응. 보통 길 걸어다닐 때. 응. 근데 다른 여자가 내 남자친구를 이렇게 슥 쳐다보고 이렇게 가. 그러면 자존감 올라가? 약간 자랑스럽다 해야 되나? 아 그런 적이네. 남자도 똑같잖아 근데. 그치 맞아. 나는 이쁘면 이쁠수록 밖에 데리고 나가고 싶더라고. 응 남자들이 더 심하지 않나?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다른 이성의 높이 평가하는 다른 이성이 높이 평가하는 내 여친, 내 남친 이런 것 같아. 그래. 나는 해당 사항 없네. 오빠도 알파메일 아니에요? 알파 돼지. 살 빼면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니야 애저 메일. 나 궁금한 거 있어. 남자의 능력이 뭐 얼마나 중요하니? 능력? 나 진짜 척척하지 말고 말해봐봐. 나는 방송하면서 시청자들이 항상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이쁜 게스트랑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코순이가 막 이렇게 방송 보고 있거나 뭐 근데 막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거나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은 다 그래. 네가 돈 많으니까. 네가 능력 있으니까. 돈. 다 돈. 넌 어떻게 생각해? 남자 능력? 진짜 솔직히 척척하지 말고 말해봐. 능력이 근데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 솔직하네. 네. 돈 많은 게 매력이 될 수 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막 김치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괜찮아 뭐 어때? 아니 현실이 그래 괜찮아. 약간 나를 좀 이렇게 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뭐라 아니 그래야 책임감 되지? 책임감은 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데? 아니 근데 돈이 있어야 더 약간 약간 안정적이다 해야 되나? 데이트 할 때라든지. 네 맞아. 그러니까 나를 맛있는 것을 먹이러 갈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데리고 엉터리 생고기집, 어? 아니면은 저 명륜 진사갈비. 아 물론 맛있어요. 를 데려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강릉에서 성나가는 그 와중에. 횡성이라는 곳을 들려서 소고기 20만원어치를 사줄 수 있는 남자인가? 그쵸. 그때 소고기 맛있었니? 아 근데 저 이렇게 생색내는 건 싫어요. 아니 사주면은 그걸로 이렇게 끝내야지 막 이렇게 끝까지 생색내고. 아니 맛있었어요. 그럼 됐어. 그 남은 거 다음날 자라 보내고 근데 방송하고 혼자서 구워 먹었어 여기서 프라이팬에다 치치 짜고 냠 이러고 먹었어.
잘했어요. 아, 리액션 좆같네. 아, 뭐 할 말이 없어. 어쩌라는 거야. 내 다음 안마 메일. 밝은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는 다 있는 것 같지 않니? 우리 방송하기 싫은 날 있지 않니? 응. 그지? 우리 다 있는 것 같아. BJ들은 다 있어. 밝은 척하고 애써 밝은 척하고. 그지? 응. 웃겨야 돼. 나 진짜 다 해볼게. 혼자 있으면 급격히 어두워짐. 인정. 고민이 많고 예민하고 상처도 잘 받음. 그건 아님. 남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 그건 아님. 우울하고 힘들수록 더 밝은 척함. 우울하고 힘들... 아니야, 그건 아님. 이러면은 내가 더 연타와. 나는 우울하고 힘든데 그 상황에서 밝은 척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티를 내. 그냥 어, 아 형 무슨 일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 다 어, 야 뭐 뭔 일이냐? 표정 왜 그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물어봐 주위에서. 그럼 난 대답해 그냥. 족같아 이렇게 얘기해. 어색한 분위기를 못 견딤. 좀 있어. 어, 웃겨야 된다는 강박이 있음. 이건 없어. 강박은 없어 나는. 그냥 뭐 내가 뭐 말만 하면 쳐오던데 사람들. 아니 진짜로. 오빠는 타고 났으니까. 어, 모르겠어. 얼굴만 봐도 웃던데. 네, 얼굴부터. 아 정말 선남매 술술. 속내를 털어놓는 친구가 별로 없음. 어 맞아. 나는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나 속내를 털어놓지 않아. 잘 사람을 깊게 믿는 게 쉽지 않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난 이렇게 됐어.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함. 맞아. 그래서 남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 걱정 없어 보여서 부럽다고. 하, 진짜 내 얘기야. 씨바 이거 내가 밝은 척하고 사는구나. 내가 가면 쓰고 사는구나. 넌 어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맞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 맞아. 주변 사람들 나한테 행복한 줄 알아. 근데 솔직히 행복해. 별로 난 걱정이 많이 없어. 어 크게 요즘 걱정이 없어. 이 뭐야? 죽음의 문턱을 넘겼다고? 스크류에 갈려서 다윈상을 수상하실 뻔한 이 여성분은 다행히도 살아있다고. 좆될 뻔했구나. 보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보트 밑에 모다의 그 있잖아 프로펠러 거기에 갈렸대. 야 저쪽으로 뛰면 안 되지. 그니까 건물주 1티어는 뭐야? 와 미쳤다. 강남에 너 저기 가본 적 있어? 성형외과? 응. 어 강남으로 갔을 거 아니야. 응. 그지? 응. 성형외과는 무조건 강남 아니니? 응. 너 어디에 있니? 쌍꺼풀. 야 자연스럽다. 얼마 주고 했어? 그때 할인해가지고 80? 80에 해줘? 네. 이야 자연스럽네. 그,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그 졸업 할인으로. 응. 딴 데는 안 했어? 딴 데는 그냥 필러 정도? 필러? 네. 어 너는 그렇게 뭐 많이 한 게 아니네. 야 너 그럼 타고난 거네? 딱 기본만 했어요. 오 이쁘네. 너 앞으로 하고 싶은 데 있어? 네. 어디? 그 얼굴형 이거 뭐지? 안면윤곽? 네 안면윤곽. 지금도 괜찮아. 여기서 뭐 더 뭐를 하려 그래. 아 저 얼굴형이 좀 컴플렉스라서. 왜? 아니야 얼굴도 작고 이뻐 진짜로. 아, 근데 방송에서 너무 동그랗게 나와요. 하지마. 캠을 바꾸면 돼. 아니 캠을 바꾸면 되지. 아니 너가 딱 봐봐. 너 솔직히 너가 지금 네 얼굴 봤을 때 솔직히 만족스럽게 나와 안 나와?
아 근데 얼굴이 좀 큰 거 같아. 얼굴이 크다고? 나랑 있어서 그래. 내가 얼굴이 작아서. 아닌데. 대박. 별로 차이도 안 나네. 별로 안 커. 야, 근데 여기 건물주 대박이다. 강남에 가면은 그 저기 산부인과 성형외과 엄청 많잖아. 거기 들어서 있는데 그 건물 하나의 건물주. 근데 그 건물에 들어간 1층부터 15층까지 전부 다 의학 쪽이야. 하, 대박이네. 이런 건물주가 널 좋아하면 어때? 환영이죠. 바로 결혼? 아니, 바로 야. 결혼은 좀 그렇고 뭐. 너 은근히 돈 많이 밝힌다. 아니, 저 왜 그렇게 몰아가요, 또? 아니, 난 아까도 소리 능력이 있으면 매력 있다 그랬잖아. 은근 몰아가는 것 같아, 오빠가. 그러면 너는 너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응. 어? 사랑해. 응. 진짜. 너를 좋아하는 것만큼 확실해. 응. 근데 와꾸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응. 솔직히 약간 김인호급이야. 네. 근데 알바하면서 150 벌어. 응. 어. 제가 먹여 살리면 되죠. 근데 와꾸가 코트야. 저 건물 가지고 있어. 맞고 괜찮은데? 내가 아 그러면은 김인호가 아니라 네. 와꾸가 코트야. 네. 다리 150 벌어. 너 좋아해. 아, 잘 맞아. 둘이 엄청 잘 맞아. 잘 맞아요? 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씨. 척척 지린다. 와. 아 그러면 뭐 또 화낼 거잖아요. 버린다고 하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코트면 오히려 좋아. 정원 보면 40원더라서 다닐 거야. 사회생활 잘하노. 회사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 특징. 뭐야? 여사친이랑 주말마다 모텔을 간다고? TV 보고 시켜 먹고 그런다고? 할 것도 없고 진짜 스킨십 1도 안 하고 잘 때도 옆에 붙어 있는 거 싫어해서 디럭스 있으면 진짜 끝에 잔다고. 사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같이 누워 있으면 자기 춥다고 발을 제 다리 있는 쪽으로 넣고 뭐 자연스럽게 해서 그렇게 있는데 자기도 남자인지라 손이 허벅지 쪽으로도 가고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상상도 못했을 텐데 손도 잡는데 가만히 있네요. 그리고 잘 때는 옛날엔 등 돌리고 잤는데 요즘 껴안고 잡니다. 여사친인데도 이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절대로 그 관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도 저를 알고 그 친구도 알고 다 서로 알기 때문에 제 소중이는 항상 불끈불끈 타오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주작이야?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랑 여자랑 친구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존나 친하게 정말 불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남녀 관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근데 이 글 쓴 이 남자분은 원하면은 되겠다. 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가 참는 거 아니야. 대박이다. 어떻게 참지? 둘 다 솔로면 기억칠. 난 절대 못 참아. 나는 여자랑 남자랑 절대 친구 관계 이거 안 된다고 봐. 아, 쉬운 남자였네. 나? 응. 쉬운 남자가 아니지. 쉬운 남자가 아니라 약간 공용 남자지. 아 싫다 진짜. 왜? 이게 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고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바람 핀다는 거 아니에요? 아, 바람은 아니지. 바람이랑은 아니지. 실제로 바람 많이 폈었어 옛날에. 아 진짜요? 근데 이제는 안 펴. 왜냐면은 바람을 피면은 좆된다는 걸 알기에. 바람 안 펴 이제 진짜로. 펴본 적은 있지. 근데 그게 이제 뭐 지탄받을 일이긴 하지만 걸레운이라고요? 못 피는. 아니, 채팅에서. 넌 바람 펴본 적 없어? 없죠. 그럼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다른 남자한테 눈길이 간 적 한 번이라도 없어? 눈길이요? 아니 눈길이 간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좀 잘생기면 그냥 한 번씩 쓱 쳐다보고. 저 남자가 나 같은 여자를 만나줄까? 아니 에이,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고. 그러고 나서 자기 남친 얼굴 보고 아휴 씨발 내 인생 그런 거야? 아니요. 그냥 잘생겼네 하고 쓱 쳐다보고. 그냥 눈길 정도만 갈 뿐이지 그래도 분수 파악을 한다. 분수 파악이요? 근데 전 아 아니다. 왜 말해봐. 전 남친들 잘생겼어요. 어쩌라고. 아니 분수 파악하려면. 나도 내 전 여친들 한 명 빼고 다 이뻤어. 한 명? 다음. 저 이상 소리 하지 마세요. 용산 아이맥스에 환장한 여친. 용암액 관련. 이건 내가 남친한테 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소리 들을 정도냐. 뭐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용산 아이맥스 아니면 절대 안 보려고 한다 이 말 아니야? 얼마나 크길래? 아이맥스라는 게. 우와 뭔. 와 너 아이맥스 가본 적 있냐? 아니요. 영화관 스크린 존나 크네. 이걸로 보면 좀 달라요 영화가? 다르긴 하겠다 진짜. 진짜 달라? 야, 몰입이 잘 된다. 눈에 꽉 차면 진짜 몰입 지린다고. 왜 뭐 할 말 있어? 왜 마이크 잠깐 끌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얘가 방금 내 무릎을 쓱 이렇게. 아니 쓱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래가지고 뭔가 할 말 있는가 해가지고. 아니 진짜 오빠가 이렇게 아빠 다리 하고 있거든요? 응 나 지금.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빠 다리 하고 여기 지금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이거 검지로 내 그 무릎을 이렇게 쓱 문대더라고. 아니 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다가 손에 닿은 거예요 저거. 무슨 저 뭐야 그 저거 지문인식 하듯이. 왜 그래? 저도 싫어요. 너 내가 쉬운 남자라고 해가지고 너한테까지도 쉬워질 줄 아니? 아니 진짜 나 이제 여자 쉽게 안 만나. 미안하지만 아 저도 싫어요. 시그널 아니야. 진짜 싫어? 네. 난 너 정말 싫어. 아 저 제가 더 싫어요. 내가 더 싫어. 제가 더 싫어요. 난 100배 1000배 10000배 아 진짜 싫어요. 근데 아 난 진짜 무한대. 아 저 진짜 손 닦고 싶어요. 아 난 진짜 나는 내년 자 진짜 후생까지 전생 후생 아 알겠어 전전전생 다 합쳐서. 아, 진짜 나는 진짜 천만광년. 왜 이렇게 유치해요? 너가 먼저 했잖아. 아니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넘어가. 어이구 잼민이들. 아 진짜 잼민이 같아.
와. 어이 뭐야?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액체 괴물이 들었나? 아니 어떻게 빵디를 이렇게 액체 괴물 마냥 이렇게 덩실덩실 할 수 있어요? 살이 많으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저건 좀 방망이 들고 노려보는 수신여. 그래요. 왜왜왜? 왜, 왜? 응? 아니. 와. 와인을 오. 와인 먹어봤니? 먹어봤어요. 왜? 왜냐면 친구들이랑 먹었는데. 아 친구 없대매. 아 있을 때. 아 친. 아 친구 지금, 있을 때? 지금은 손절했고. 아 왜 손절했어? 아니 그냥 뭐 연락 끊겨가지고. BJ 하고 나서? 응.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응. 그래? 와인 맛있냐? 모르겠어 저. 하긴 너가 뭐 저. 술 맛을 잘 모르겠어요. 뭐야 푸마 아니야? 블랙팬서야 얘가? 와 지린다. 아 로트와일러 핥아주는 거구나 그냥. 홀리 쉣. 이거 물리면 뒤지겠다. 좀 멋있다 근데. 좀 귀엽긴 하다. 너무 안 키우지? 안 키워. 왜 안 키워? 보통 네 나이 때 많이 키우던데. BJ 하고 그러면은. 돈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돈 때문에 안 키운다라는 건 너 너무 저기다. 왜요? 아니 또. 아까 다시 보기 보니까 최근에 만 개 받았더만. 아니 그거는 어쩌다가 하루 그렇게 받는 거고. 맨날 만 개씩 터지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 네. 풍이 안 터져요 잘. 왜 안 터진다고 생각해?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봤을 때는 네. 일단 빨리 카메라부터 바꿔. 캠으로 바꿔. 캠으로 그냥 저걸로 해도 되겠구만. 그래서 그분한테 맡겼어? 네 상담 신청했어요 지금. 아 아직 돈 준 건 아니고? 네. 내가 해줄게 그냥. 아 진짜요? 응. 내가 세팅 해줄게. 어. 봐봐라. 못 봤어? 아. 이거 눌러봐. 아니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아니 이거. 눌러봐. 오. 오빠가 그리고? 해놓은 거예요? 어. 그리고 봐봐. 봐봐. 밝기 조절을 이걸로 해. 미쳤지. 어, 신기하다. 미쳤지. 어, 근데 저도 이거 있는데 스트림 때.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게 참 어, 대단하지 않아? 그러네. 어. 대박이지? 다시 보이는데. 얼마 줄 거야? 얼마 줄 수 있어? 세팅비? 10,000원. 거기다 맡겨라 그냥. 아니 돈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사줄래? 네 차라리 사줄게요 밥을. 아니 헬멧 사줘. 헬멧이요? 어 비싸지 않아요? 헬멧 사줘. 얼만데요?
50만원. 알았어 알았어, 밥 사줘. 밥이요? 어. 아, 네. 뭐 먹고 싶은데요? 랍스터. 인천 종합어시장 가갖고 해산물 배 터지게 먹고 싶어. 아, 얼마 안 돼요? 맡겨. 너 맡기고 그 감당 안 되는 돈을 너가 한번 감당해봐. 장비값 플러스 저기도 들어갈 텐데. 소고기 사드릴게요. 소고기? 네. 한우 아니면 안 먹어. 한우 사드릴게. 진짜? 응. 약속했다. 응. 알았어. 이거 어때? 비서를 또 다시 컨텐츠를 한다는 건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계속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동거 생활. 저기 방 비거든. 아. 저기다가 내가 세팅을 해주면 조명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방송하는 거지. 예? I 단지 no for you. I 단지 no one. 예? Want but I will kill you for love. 랄프 씨 왜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해? 다쳐. 태우나 그 담을 건너지 마라. 거시옷 비유 그만해라. 형 오늘 후렴상 댓글 막아야겠는데? 알았어 알았어. 크로마키 배경 좀 바꿔야겠다. 랄프야 그거 해놨어? 추가해놨어? 카페 올라온 거?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어. 비행신 일자로 돼 있는 거예요? 어. 별로일 것 같아. 안 넣었는데 지금 바로 넣어드릴게요. 어. 새로 고쳐서 해놓은 거 같은데 얘가? 네. 새로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아예. 일자로 돼. 바로 넣어드릴게요. 어. 빨리 넣어줘. 5초만 기다려주세요. 5 4 3 2 1 성공. 오케이. 배경 00입니다. 이름이. 괜찮나 이 배경? 괜찮은데? 괜찮다. 괜찮지 않아? 소미야?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괜찮네. BJ 니암누 씨. BJ 니암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니암누로 했어 근데? 아니 닉네임을 잘못 바꿨어요. 아 모르고 그러고 확인 눌러버린 거? 네 맞아. 뭘로 바꾸고 싶었는데? 아니 그 코토 오빠 방송 볼 때 제 이름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뭐지? 방에서만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아 부캐가 없구나. 아프리카 부캐가 없구나. 네. 그랬구만. 아 구독님 맞아. 아 구독을 해야 되구나. 너 나한테 풍선 하나도 안 샀냐? 네. 괜찮아 근데 나도 안 샀어. 제 방송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맞아. 야, 네 방송 볼 시간에 어? 바이크 타지. 와. 네 방송 볼 시간에 넷플릭스 우리들의 블루스 보지. 네 방송 볼 시간에 내 방송 하지. 네 방송 볼 진짜. 시간에 개인 정비 시간 갖지. 네 방송 볼 시간에 마라탕 먹지. 어? 아, 이 팩트야. 아, 저도 오빠 방송 안 볼래 그러면. 왜? 오빠가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네 방송 봐줬으면 좋겠어? 네. 왜 울라 그래?
아니 나 오빠 방송 맨날 챙겨보는데 시간 내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 말해봐 방송...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말해봐. 아 말해봐. 좋냐고요? 응. 팬으로서. 그래? 그래도 네 방송은 안 봐. 아 웃겨서. 지 방송 안 봤다고 내 방송 안 본다고 하는 게 존나 유치하잖아. 개 유치해. 오빠 말하는 게 더 유치한데. 네가 더 유치해. 말 안 할게요 그냥. 원래 말 안 했잖아 별로. 말 시키는 거 아니면 말도 못 하잖아. 집 갈게요. 잘 가. 아 진짜. 왜? 왜 찡찡거려? 왜 찡찡거리는 거야? 너 남자들이 다 받아줬구만 그동안. 어? 아니 서운하게 말하니까 말해. 뭐가 서운해? 뭐가 서운한데? 너무 솔직하게 말해 오빠. 그럼 좀 척척해줄까? 나 사실 그동안 너 계속 지켜봐왔어. 네 방송 매일같이 봤지. 어제는 별풍선 만 개를 받았더군. 그냥 하던 대로 해요. 그래 안 봐. 나도 안 볼게. 응 보지 마. 뭐고? 아 뭐야 그거? 줘봐. 립스틱. 어디 거야? 입생 로랭. 입생 로랭? 얼마 안 해요. 얼마짜리야? 2만 얼마네. 야 이거 야 왜요? 어? 아 왜 냄새를 맡어. 좋은 냄새 난다. 좋은 냄새 맡네. 네 좋은 냄새 나. 언제 자냐 너는? 저요? 응. 아 지금 3시네? 아 모르겠어. 3시 몇 분이야? 3시 37분. 벌써? 응. 바이크 탈래? 진짜요? 이 시간에? 진짜요? 응. 방송 키우고? 한강 갈래? 아니 진짜냐고 근데. 가. 가면 가지. 아니 방송 키우고 와요? 방송 키우고 가지. 저번처럼. 아 지금 비 와요?